배나티비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동아리수다 연예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뭐 카메라 보고 해야 되나요? 자연스럽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 뭐 현재 지금 뭐 열심히 배우라고. 왕성하게 예, 네. 배우 활동하고 있는 이름은 김현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얼굴도 잘생기셨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침이라 따라앉아서 그래요. 네. 그런데 저희 네. 그 동아리 수다 연예편을 모니터 못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사실 처음 오신 분들은 노래를 한 곡 하셔야 돼요. 네. 아, 네. 아니, 시작! 하나, 둘, 뭐지?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하고 하나, 둘, 셋, 넷! 네, 그럼 그 유명한 그냥 뮤지컬. 그 오! 네, 오, 네. 오! 아, 저 잘 못하는데 그냥 네. 시키시니까 할게요. 네. 지금 이 순간 오! 마법처럼 오!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우와! 지금 내겐 확신만 오! 있을 뿐 남은 건 이젠 승리뿐. 오! 와! 네, 아 너무 리액션이 너무 네. 와! 어, 아침부터 비행기 타는 거. 원래 노래도 잘하시는 분이세요? 노래가 오늘 방금 되게 드라마틱했어요. 네. 아니. 아, 저, 예, 아, 이제 음악에 대해서 울렁증이 있다가 올해 이제 30살부터. 아, 30살이세요? 네, 딱 30살. 네. 정답. 아, 네. 그래서 이제 좀 네. 울렁증 극복하고자 해서 이제. 노래도 시작하고 있고 막 악기도 좀 네, 시작하고 있어요. 배우면은 네. 울렁증이 없어져요? 아, 좀 극복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사실 이렇게 노래로 돈을 벌 생각은 없었는데 아 그래도 이렇게 너무 벽을 놓고 이렇게 살다 보면 배우로서 조금 더 폭이 좁아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 그 벽을 좀 깨고자 예. 하긴 배우면 또 노래를 부를 일도 많겠어요. 아, 그러니까 뭐 오디션장 가면은 이렇게 특기나 그냥 한번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한번 꼭 이렇게 노래에서 예,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사태질 많이 아까 그랬어. 예. 나도 사태질 많이 해서 지금 많이 받았는데. 네. 우리 첫 번째 소식도 배우 이야기예요. 아. 은실 씨가 준비했죠. 오, 진짜 자연스럽다. 와. 그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 편 되게 많이 보세요? 저 봤어요. 아, 1편. 아, 진짜로? 저는 이거 여행 가고 싶은 네. 욕구가 들 때마다 이 시리즈 되게 잘 보거든요. 저도요. 이거 아프리카 이번에 나미비아 갔잖아요. 네. 이거 하고 나서 되게 그 나미비아 방문객이 되게 많이 들고 막 이랬대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 아시죠? 컨셉 뭔지. 걔 약간 납치하듯이 데려가서 몰래 데리고 가가지고 돈 되게 조금 주고 이래서 적은 이 친구들이, 돈으로 생활하고.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논란이 됐던 게 호텔에서 가운 차림으로 이제 조식을 먹거나 그 야외의 수영장에서 이제 낮에 수영을 하는 등 이런 비매너 논란에 휩싸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논란한 사람들은 이제 약간 국제적인 망신이다, 국제 매너를 지키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룸에서 가운을 먹은 게 아니라 밑에 내려가서 식당에 조식 먹으러 갈 때 지난번에 얘기한 그 블락비 태국에 가서 누워서 인터뷰한 그런 것과 같은 미국에서는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건 아니지 않아요? 아 왠지 느낌에 아 진짜로 근데 내 생각에는 옷이 없어서 가운 입고 갔을 것 같아. 옷 막 바지 찢어 거기 막 바지가 진짜 많이 찢어져 있는데도 옷을 살 수 있는 그런 그 가게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한참을 찢어진 걸 입고 다녔거든요. 선우 걔는 여자 옷 입고 다니던데 나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약간 여튼 좀 봐야겠지만 편집을 왜 그거를 굳이 넣어서 이렇게 했냐는 제작진에 대한 비판과 걔 연예인이고 한데 거기 그 나름의 나라 가가지고 왜 그렇게 하고 다녔냐. 아 수영장에서도 그러면 다 같이 쓰는 수영장에서 나체로 야외 수영장 수영복이 없어서? 수영복 근데 거기에 그 당시에 이제 수영장에 사람이 없긴 없었대. 없었으니까 했겠죠. 설마 사람 있는데 그렇죠. 있는데 할 수는 없을 것 같죠. 근데 저도 그 조식 같은 거 먹을 때 그냥 가운 입고 내려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아, 그렇지만 참고 갈아입고 나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 수영하는 장면? 아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 못했어요. 요 시즌 어. 전편 뭐 이승기하고 예전에 선생님들 나올 때까지 아, 완전 봤었다가 예. 아 이번에 그래서 기사 딱 보고 나서 이게 이 뭐야 제목만 보고 나서는 예, 저는 게스트들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 출연진들을 모르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논란이 됐나 여자가 예, 여자 팬들 논란이 될 만하니까 예, 그래서 어, 도대체 어떤 면이 있는데길래 예,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좀 지금까지 오해를 하고 있어 예, 착각을 하고 있었죠. 예. 그렇구나. 근데 매너는 지켜줘야죠. 그렇죠. 네. 자유로운 것도 좋지만 또 아무래도 가장 핫한 네 명의 스타다 보니까 그렇죠. 이목이 집중되고 네, 이목이 집중되나 봐요. 좀 완벽했으면 좋겠는. 근데 이 친구 네 명들이 네 명이 진짜 보면 그 프로그램 보면 알겠지만 되게 여리고 되게 착하고 뭐 되게 우는 장면이 진짜 잘 많이 나와요. 아, 나 박보검 누구, 우는 거 봤어. 누구지 그 선우 역할 연기한 고경표 씨가 첫 회부터 울더라고. 왜? SNS 꽃보다 청춘이라는 곳은 정말 대스타 막 이승기, 아... 이서진 이런 스타들만 나오는 아... 선생님들만 나오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아... 자기가 이렇게 과분한 오...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고 막 너무 죄송스러운 한편 맞아. 그 SNS로 막말 논란 사람들을 피해 주는 게 너무 슬퍼가지고 울더라고요. 얘네가 되게 여리고 되게 무명 시절에 길다가 이제 조금 떴는데 이런 논란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류준열은 일베 논란 때문에 또 아~ 속상했다고 하던데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류준열은 일베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난 거죠. 어. 아, 어. 네, 아니더라고요. 아니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네. 그 옛날에 그 암벽을 등반하던 사진을 아 사진이 아니라 그 장난 컨셉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갖고 있다가 그 마침 그 응팔에서 라미란 씨가 두부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그 회차에서 그래서 마침 그 회차가 나올 시기여가지고 두부 사러 가는 길을 이렇게 센스 있게 올린 거였는데 그게 뭐 노무현 대통령의 그 사망 원인인 두부 외상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일베 용어를 안 하는 사람도 알고 있어요. 조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몰랐어. 나도 왜 몰랐어. 두부가 왜 그게 일베지? 저는 기사 읽고도 되게 못 이해를 못 하겠던데. 저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뭐 그 일간 베스트라는 사이트 말고도 다른 사이트에서 뭐 오늘의 유머나 다음 카페에서 이런 뭐 답근에 이런 거 네. 되게 많이 하잖아요. 대학생들이 어떻게 정치 현실을 바라보는지 살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돼. 박근혜 뭐 이런 거는 표현의 자유고 쥐박이 이런 것도 다 표현의 자유면서 노알라. 유독 노알라 이러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생매장을 당하는 현상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들만의 뭔가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요즘 대학생들이 제가 09학번 나이에요. 근데 09학번, 08학번, 10학번, 11 이런 친구들이 자기 성향이 보수라고 해도 이걸 4년 동안 숨겨요. 한 4년 좀 지나면은 이 친구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잖아요. 조심스럽게 너도 혹시 1번 찍었니? 나도 1번 찍었어. 아, 진짜. 근데 우리 이거는 좀 비밀로 하자라고 하는 게 좀 말이 되는지 이런 상황이 이거야말로 좀 반대된 역민주주의잖아요.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맞아. 이런 현실이라는 것을. 맞아요. 저야 뭐 그런 걸 포기했습니다. 악명 높아서. 왜요? 명희 씨 덕분에 커밍아웃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계속 얘기해볼까요? 그나저나 효민과 강정호가 사귄다면서요? 요즘 들어서 좀 젊은 스포츠 스타와 그 아이돌 걸그룹 출신 여자 가수의 열애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처음에 우리 나이 때잖아요. 효민, 막 유리 이런 나이들이. 근데 어느새 그 친구들도 막 28, 29 연애를 할 수 있는 나이라서 이미 그 전에도 했을 것 같아. 자, 효민 씨랑 강정호 씨라고 야구 선수가 연애를 한다고 해요. 와. 또 강정호 씨는 네 외국 그래서 뛰고 있죠. 그래서 메이저 리거이고 티아라 효민 씨는 요즘 우리나라보다 중국이나 뭐 동남아시아나 미국에서 진출해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 분이 만나서 열애 해설이 터졌어요. 태평양 사이에 둔 연애라고 해서 지금 되게 핫한 이슈인데 우선 두 분은 그 연애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렇게 관례지 뭐 정보에 따르면은 연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쁜 사랑인 것 같아요. 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연애인데. 네. 연애인데. 근데 진짜 세상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원래 아이돌들 연애는 다 숨기 연애는 다 숨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많이 좋아졌어. 팬들이 네. 가만히 안 있었죠. 비록 헤어지긴 했지만 소녀시대 유리 선수랑 소녀시대 유리와 유리 씨와 그 야구 선수 부산에서 뜨신 분이었나? SK 아무튼 야구 선수 그 분이랑 열애하는 것도 되게 좋아 보였어요. 유리가 평소에 내가 소녀시대 유리 진짜 좋아하는데 이쁘니까 운동 되게 열심히 하는 맞아. 그런 이미지였는데 그런 것과 알맞게 야구 만난다는 게 되게 보기 좋았어요. 근데 남자들이 보기엔 어때요? 여자 걸그룹이 뭐 어떤 남자 나 남자친구 있어요 라고 하면 그래도 좋아요? 아니면은 전혀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저 그러니까 같은 사람으로 봐야지 그거를 뭔가 되게 같은 사람으로 안 보고 뭔가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어떤 세계 다른 또의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는 맞아.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 저도 이쪽에서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른 게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춰서 티를 내는 분들이 있지만 반대로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뭐 그게 뭐 연애하는 거에 대해서 축복해줄 일이지 그거를 뭐 댓글을 달아서 뭐라고 험담하거나 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막 궁금한 게 공개 연애 이런 거 좋아하세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제 스타일에 맞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이성균 느낌이 나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아침이라 가라앉아서 그래요. 저녁에 만나보고 싶어요. 다음엔 한번 저녁 때 저녁에 이제 다크서클이 들어가서 이게 저희는 1세대 아이돌 팬이잖아요. 맞아요. 혹시나 지오디 팬인데 우리가들 너무 빨리 장가 보내고 싶어 하지 않나요? 저는 그냥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자하고 남자는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진짜. 그게 남녀 차이가 아니고 제 성격이 이상한 걸 수도 있어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런 거예요? 소유욕이 있어요. 저는 빨리 잘 결혼했다고 생각합니다. 난 결혼하면 못 참을 것 같아. 스캔들만 나도 약간 예민해져. 진짜. 티는 안 내지만 뭐야? 진짜 좋아하나? 몰래 사귀지? 왜? 막 이러. 약간 이중적 잣대예요. 다른 연예인들 공개 연애하면 오 멋있다 막 이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신화가 스캔들이 나면 좀 이 여자 뭐 하는 여자야? 막 되게 예민하게 분석해요. 그래서 결혼을 아직 못했나 봐요. 신화 멤버 분들이 극성이라서. 근데 아니야. 다른 신화 팬들 보면 막 저는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팬들도 되게 많아요. 가지각색인 것 같아. 하긴 한때 정답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어렸던 시절에 하나 장미의 전쟁이라고 해서 산장에서 미팅하는 거. 재밌게 봤죠. 그거 재밌었죠. 진짜 재밌었어. 그 신화의 민호 씨. 맞아. 윤정이. 네. 맞아. 안티카페에 가입해서. 그런 분들이 다 여기 앉아 계시는구나. 아니 저는 되게 이성이 있는 손 끊는 이성 있는 신화 언니가 신화 팬 언니가 우리 이러지 말자고 하면서 오빠들 이미지 실추라고 해서 네 알겠어요. 그래서 탈퇴했어요. 안티카페 그때가 중2였나 그랬는데 탈퇴했어. 오래전 얘기네요. 되게 어렸을 근데 때. 근데 지금 산장 미팅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완전 있죠, 있죠. 예. 아, 완전 옛날. 그치. 거지. 원래 그 커플 메이킹의 시초 프로그램이었죠. 그때 진짜 부면는데 뭐 연애 편지 뭐 이러부터 진짜 주말에 볼 게 너무 많았었죠, 그죠? 저는 신화가 연애 편지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런 거 안 봤어요. 진짜. 나 여자랑 같이 있는 걸 못 보겠어. 그렇죠. 이해해요. 예, 이해됩니다. 몰라, 내가 왜 그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저도 굉장히 제가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신화 얘기만 나오면은 근데 신화가 그런 예능 프로그램 진짜 많이 나왔어. 그리고 실제로도 문란하고 여자 좋아하고 이런 거 다 알면서도 다 아는데도 이상하게 좀 가끔 기분 나쁠 때가 있어. 왜 그럴까? 이상해요. 문란한 걸 알아서 그런 거야. 내 안에 어둠이. 그 KBS에서 여자 버라이어티가 부활했다고. 그렇죠. 자연스러워. 되게 자연스러워. 되게 매끄러운 진행 좋습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제 가볍게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뭐 조사를 해봤는데 무겁게 해주세요. 무겁게.
네, 드디어 여자 멤버들이 남자의 버라이어티를 제치고. 네. 저번에 이제 요거 얘기하기 전에 잠깐 이제 얘기해 드릴 게, 전에 저는 이제 TVN의 아는 형님이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을 좀 아세요 혹시? 네. 어, 아세요? 그걸 좀 주로 보는, 그러니까 예능 프로그램 보는 게 몇 개 안 되는데 그걸 꼭 봐요. 네. 근데 이제 그 편에 한 달 전인가 몇 주 전에 여자분들이 한번 대거 딱 나왔어요. 아, 그 강호동. 네, 그래가지고 강호동 너는 왜 뭐 남자애들만 데리고 이렇게 버라이어티 만드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박미선하고 그때 이제 뭐 조혜련, 신봉선, 이지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 대결 구도를 펼치다가 결국에는 남자 쪽이 이기긴 했어요. 예, 뭐 그래가지고 아 여자 예능도 나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한편으론 어 그러다가 이제 저런 것들을 보니까 일단 체력적으로 좀 딸리고 뭐 조금 뭔가 역동적이거나 남자들하고의 이 수위 조절 말 싸움을 해야지. 예, 그런 거 그렇죠. 그래야 이기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콘텐츠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콘텐츠를. 기존에 그냥 남성들이 했던 그 콘텐츠를 그대로 여자들과 이렇게 뭔가 대결 구도로 잃어버리니까 광호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렇게 KBS 이제 여자 버라이어티라고 해가지고 예, 이제 뭐 여섯 명이 나오네요. 라미란 씨, 뭐 요즘 핫한 김숙 씨, 그리고 뭐 홍진경, 효민 씨, 뭐 우리 또 그 래퍼 예, 제시. 아, 제시. 아, 제시. 예, 제시. 그리고 이제 티파니까지. 예, 티파니. 오. 그래가지고 근데 요 PD가 그거 네. 그분이시래요. 그 유호진 PD와 함께 1박 2일 시즌 3를 좀 부활시켰던 예, 방인성 PD인데 요번에 이제 입봉작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기존에 뭐 1박 2일이나 개그 콘서트를 통해 이제 뭔가 버라이어티 이제 코믹 그것들을 이제 이제 언니 요번에 본인이 이제 개발한 이제 슬램덩크에서 이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뭐 기사에도 기대된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기대하고 예, 여자 버라이어티의 부활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옛날에 여걸식스 네. 진짜 한 10년 전 생각하시죠? 10년 전 예. 지금 보면 이제 화면 화질이 좀 되게 구리게 나올 거예요 진짜 전에. 그쵸 그때 이제 막 그때 재밌었거든요 그때 막 그 쥐를 잡자 이런 거 하고 네 그게 2008년이래요 벌써 이제 8년째 해서 여자 진짜 순수 여자 버라이어티를 부활시킨다니까 저도 한편으로는 좀 기대돼가지고 몇 개 안 챙겨보는 예능에 꼭 그 예능 이 네. 슬램덩크라는 예능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또 요즘 개그우먼들 봐도 다 예쁘시잖아요. 예쁘시고 뭔가 발언도 조심조심하는 것 같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분들 그 여섯 분 네. 다 막 능글맞은 유머도 가능하시고 또 아니 저는 근데 티파니하고 리오린이 너무 캐릭터 못 잡을 것 같아. 다 세고 약간 자기만의 주관이나 캐릭터가 있는 분인데 왠지 티파니 씨는 당하는 역할, 농담을 당하는 그런 역할일 것 같고 효민 씨 이분은 보통 이렇게 얘는 가끔씩 나왔을 때 나름 좀 웃겨요? 이렇게 막 배치미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좀 뭔가 되게 툭툭 잘 들어온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캐릭터가 있었거든요. 약간 티파니 집 배치 아니야? 약간 그렇죠 많이 배치죠. 예, 많이 붙여야 돼요. 티파니님도 약간 배치미. 네. 배치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좀 예, 많이 그 나머지 분들은 뭐 워낙 지금도 진사나 뭐 이런 데서 뭐 최고의 사람 이런 데서 저는 라미안님과 예. 김숙님의 케미를 기대하고 그렇죠. 예, 저는 또 그 무한도전을 가끔 보는데 무한도전에 그 새로운 멤버 추가할 때 홍진영 씨도 그때 저는 이 김치장사 배추 김치장사 하는데 그때 알았어요. 아. 너무 재밌으시더라고요. 열정이 라디오에 맨날 나와요. 홍진경의 더 김치. 뭐. 아 진짜. 그 개그 스타일이 제 스타일이에요. 아,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많이 웃었어요, 진짜. 네. 네. 그래서 이 세 분의 케미를 기대하고 이 제시 씨도 네. 그센 언니 이미지로 그 언프리티 걸 언프리티 랩스타. 아 언프리티 랩스타에서 되게 보여줬는데 그 외에 예능에서는 겉은 세지만 안은 좀 약간 여린 버전으로 보여준 게 그게 딱 언밸런스 하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친근한 센지만 친근한 언니 모습으로 나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제 한국어가 제시가 이게 좀 어눌하면서 거기서 또 웃음 유발이 또 많이 되지 않을까 말실수 이런 것들 표정이 더 제시 씨 표정이 너무 재밌어서 빨간 입술 사이로 이렇게 나오는 표정 재밌어. 근데 우리 되게 재밌게 얘기 나누는 와중에 최성욱님이 왜 전화하셨지? 나중에 받아야지. 그래서 저는 딱 이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뭔가
그 여성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여성들만의 그런 참신하고 그런 진솔한 얘기가 나오는 그런 버라이어티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정말 과제로, 기대된다. 과제로 어른들의 장래희망이라고 하니까 뭐 어떤 콘텐츠가 또 만들어질지는 좀 기대를 해봐야 해봐도 좋을 기대된다. 것 같아요. 어른들의 장래희망. 과제라고 적혀있는데 뭐. 맞아, 어른들한테는 사실 꿈을 안 물어보잖아. 장래희망이 뭐냐고 안 물어보는데 되게 참신하다. 네,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예능 프로그램 될 것 같습니다. 오, 이때 같은 시간에 마리텔이 하나? 다른가? 모르겠다. 넘어가고. 네, 그래요. 왜냐면 그 다음 얘기가 마리텔 얘기거든요. 아, 네. 아,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네. 아, 뭐 마리텔 또한 뭐 저도 이제 보는 예능 중에 마리텔이 안 들어와 있어요, 사실. 아, 진짜. 예, 초반에 많이 좀 봤어요. 신선해 가지고. 이게 아마 생긴 때가 그 약간 이제 PD들이 어떤 이제 무슨 설날인가? 그때 뭐 추석인가 해 가지고 이제 그냥 기획 프로그램으로 딱 냈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컨텐츠 되면 이제 잘 돼가지고 나온 프로그램이잖아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많이 봤었는데 뭐 중간에도 막 재미없다 재미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 여러 MC들 그러니까 그 MC들이 진행하는 이제 프로그램마다 또 내가 재밌는 건 있는데 또 반대로 또 내가 조금 안 땡기는 것들이 막 이제 섞여서 편집이 돼 있으니까 이게 꾸준하게 보기가 조금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거 설명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박명수 씨가 이제 요거 나가가지고 웃음 사냥꾼에서 웃음 사망꾼으로 전락을 하는 지금도 아직 그 후유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박살 났죠. 예, 있더라고요. 지금 무한도전 봐도 참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아직 조금 뭔가 지금 조금 계속 후유증이 시달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멤버들 반응이 그때 너무 웃겼어. 마리텔 제작진은 니네 편집이랑 이런 거 잘하잖아. 못 살려냈냐며. 왜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냐고. 근데 그리고 이제 마리텔 PD님들이 정색하면서 형이 잘못이라고 이러면서 아이 뭐 EDM이다 이러면서 박명수 씨 열심히 했는데 좀 안타까웠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이제 마리텔에 박명수 이제 직속 선배였던 이제 이경규 씨가 나왔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마리텔에서 이번에 이제 이게 신방송 이게 누워서 하는 컨셉이 이제 누워서 하는 방송. 우리 원장님인데 아무튼 한 시간 반 이상을 누워서 방송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1등을 했다. 근데 이제 이경규가 대부다 예능계 뭐 이제 대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찌됐든 이제 박명수가 이제 대결 구도가 됐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어떻게 1등 하려고 노력했던 박명수에 반해서 정말 뒹굴뒹굴 누워가면서 강아지랑 놀면서 그 댓글 바로바로 달리는 거에 뭐 여기도 이제 나왔었지만 뭐 유재성님과 통화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신호가 가다가 안 받아가지고 이제 유재성님이 바쁘시니까 그렇다 해서 했는데 결국엔 통화가 돼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댓글을 바로 피드백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면서 결국에는 1위를 했죠. 1위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경규님이 이제 인터뷰했을 때는 뭐 내가 한 건 없다. 난 누워서 그냥 뒹굴거리고 또 자고 뭐 이런 것밖에 없는데 결국엔 강아지 때문에 1등 한 것 같다 이러면서 또 겸손한 영광을 강아지에게. 그렇죠. 그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또 발췌해왔습니다. 근데 멋있다. 저는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능이나 개그맨에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대선배님인데 이렇게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게 멋있는 거. 진짜 그런 부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전 예전에 힐링 캠프를 보는데 이경규가 누가 경규 형님의 롱런하는 비결은 뭡니까? 이랬더니 이경규가 첫째, 근면, 둘째, 성실해서 오은, 셋째, 로비. 근데 그 여유, 로비라는 것을 그렇게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경규의 그러지? 그런 아우라? 이런 게, 그렇죠. 되게 재밌었어요. 그걸 세안경 끼게, 세안경 끼고 보지 않게. 때 이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걸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생각이 나네. 이경규 씨가 아마 연예대상 최다 수상자일 거예요. 1인자를 해본 사람만의 여유와 관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거를 도전하고 이게 누워서 방송한다는 컨셉이 그 무한도전 그 연예 통해 아, 진짜 재밌게 봤는데 연예 통해 저는 이경규 씨가 게스트로 나왔을 때 그 말빨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내가 새로운 그걸 방송하면 누워서 할 거라고 그런 시도를 해볼 거라고 했는데 마르텔에서 그랬었구나. 네, 동시간에 제가 이건 기사로 본 건데 정준하 씨도 어디서 누웠대? 소개서만이 나갔다. 가진 노력을 가진 노력을
아 맞다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같은 그런 시간대 아프리카 TV에서 아주 다음팟이군요. 다음팟에서 가진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거 안 됐어요. 아 같이 출연한 거예요? 따로 따로의 아. 다른 채널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는 네. 이경규만큼은 아니었던. 근데 정준하 씨도 마리텔에 나왔었잖아요. 아. 네, 박명수 이후로 나 이제 사냥을 하러 가겠다 했는데 결국엔 같이 웃음 사망꾼.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마리텔 같은 경우는 되게 재미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누군가를 진짜? 웃긴다는 거는 참 힘든 그런 거네요.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로 희극인들 저는 되게 높게 보거든요. 그리고 되게 반응이 금방 오잖아. 재미없으면 그냥 나가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처 안 받고 버티는 것도. 그게 보이잖아요. 네. TV는 그래도 좀 안 보는지 어떻게 좀 있다 하는데 이건 진짜 심할 누가 나갑니다. 나갑니다. 뭐 다 뜨니까. 그러니까 바로 피드백이 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들 프로시니까 잘 이끌어 나가는 거겠죠. 네. 그렇죠. 또 다른 프로 이야기. 김희애가 뭐 어디 소속사를 옮기나요? 아. YG 엔터테인먼트하고 전속 계약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네. 근데 근데 YG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 핫한 스타들은 YG 소속사에 다 있거든요. 그렇죠. 아. 최근에 그 강동원 이 YG하고 계약을 해가지고요 되게 또 이렇게 뜨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봤더니 차승원과 최지우 씨를 필두로 해서 뭐 이성경 씨 요새 되게 유명하고 인기 있죠. 그리고 남주혁 씨 뮤지컬 배우? 아니요 아니에요. 그 남주혁 씨라고 계세요. 모델 출신에 연기하시는 잘생긴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필두로 해서 뭐 모델층에서도 많이 이렇게 YG에 있고 되게 요새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YG가 싸이가 처음부터 YG 엔터테인먼트에 있었던 건 아닌데 YG에 있으면서 강남스타일이 대박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싸이를 믿어준 YG 엔터테인먼트에 그때 되게 에픽하이도 그랬잖아요. 아 그래요? 한창 타블럿이 안 좋았을 때 계약해가지고 그 다음에 약간 음악이 괜찮았을걸요? 앨범이? 그러니까 전 잘은 모르겠지만 JYP는 끝 지구력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를 한번 팍 띄우고 그러고 끝. 차후 관리를 안 해줘서 늘 마무리가 좀 어정쩡한데 다른 회사로 가거나 그래서 거기서 나온 분들이 다른 회사 가서 다 막 되게 잘 돼요. 거기 한번 나왔었죠 방송에. 맞아, 맞아. 네. 자기 상법 강요하고 자기 창법 JYP 창법 공기반 노래 스타일도 있어. 2PM도 한창 JYP가 준 노래만 하다가 안 하니까 뭐 자기만의 색깔이 좀 나왔다고 이러는 게 물론 순위에서는 많이 밀려났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YG는 뭔가 되게 체계적이고 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케어를 좀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식구들 챙기는 것도 양현석 사장이 잘 하는 것 같아요. 아. 사고가 터졌을 때 그거를 막 지켜주고 마무리해주고 하는 것들을. JYP 보면은 쯔위 막 그 어린애 사과시키고. 그리고 JYP 가수들은 지금 뭐 2PM, 2AM 다 안 나오지 않아요? 미스 A도 안 나오잖아. 조건 씨는 요즘 간간히 제가 봤던 것 같고 네, 솔로 네. 앨범 나왔을걸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구나. 내가 잘 몰라서. 저는 근데 미스 A 이번에 최근에 나왔던 곡 그러니까 요즘 말고 작년 여름에 한참 유행했던 그 곡 이름 뭐였지? 아무튼 거기서 수지 파트밖에 없던데요? 그거 몰아주기. 수지 몰아주기. 아, 진짜? 그렇죠. 계속 수지만 몰아. 그래서 사이가 안 좋다는 루머 아닌 루머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나머지 멤버들 좀 기분 나쁘겠다. 그렇죠. 입장 바꿔 생각해도 그렇죠. 소녀시대는 보면은 윤아가 아무리 떴어도 노래 막 한 3초, 4초밖에 안 부르고 그러던데. 다른 얘기인가? 거긴 근데 사람이 워낙 많아서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초단위로 싸우니까. 아무튼 김희애 씨가 좋은 선택하셔서 좋은 작품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김희애 님 정도 되면은 사실 소속사는 소용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소속사 때문에 뭐 김희애의 배우 인생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이제 케어받는 부분이 다르겠죠. 이렇게 그러려고 계약을 하고 하는 거니까. 연예인들이야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본인이 걸어다니는 회사이기 때문에 브랜드잖아요. 완전 네, 김희애 하면 본인 이름 믿고 하는 건데 이제 뭐 케어 이런 거가 좀 남다르겠죠. 그렇죠. 뭐 대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미래 같은 거 또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 재밌었죠. 저는 미스스카.
아, 그 영화? 아니, 드라마. 드라마. 그거를 지금 김성경 씨가 하는데. 김희애 씨도 진짜 맛깔나게 잘하셨거든요. 되게 멋있었어요. 김희애 좋아. 그 다음에 송중기가 그렇게 잘생겼다면서요? 열일하고 계십니다, 얼굴이. 열심히 잘생겼습니다. 네, 이번 제가 다룰 기사는 송중기 열심히 잘생겼습니다라는 기사인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연예 수다인 만큼 요즘 제일 핫한 드라마인 이 태양의 후예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송중기가 열심히 잘생겼다는 이 기사는 송중기가 뭐 데뷔 후부터 뭘 했고 이런 기사들인데 저는 더 놀란 게 송비어천가. 네, 제가 어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뉴스가 어떤 얘기였냐면은 이게 태양의 후예가 중국에서 동시에 방영을 근데 중국에서 이 송중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커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막 그 송중기 씨랑 비교를 하면서 남편을 비교하면서 와이프가 계속 화를 내고 그런 거 안 돼요. 심지어 와이프가 남편이 너무 화가 나니까 성형수술까지 송중기처럼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태양의 후예가 중국에서 인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너무 앞에 가가지고 TV를 보니까 농내장. 맞아. 저 그거 봤어요. 치즈인더들의 16편이랑 태양의 후예 두 편 몰아서 보다가 실명위기 온 중국 사람이 있었다. 네, 그 실명위기도 경고 이렇게 국가 측면에서 사원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고. 뭐였지? 지금 대단하죠? 진짜? 아니 놀라운 게 있었는데 건강에 이상이 오는 중국인들이 많대. 이렇게 다 송중기 씨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렇다고 해요. 아니 별그대 김수현 씨 때도 붐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 기사를 지금은 못 접해봤거든요. 근데 와, 대단하시다. 중국에서 송혜교 씨도 되게 인기 많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렇죠.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송중기 씨가 보통 잘생긴 미남 배우들이면은 모델로 확 발탁돼가지고 막 처음부터 막 너무 큰 배역을 맡아가지고 연기력 논란을 휩싸이 많은데 송중기 씨 같은 경우는 처음 데뷔를 하고 그 다음에 작은 배역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맡으면서 조연하고 해왔더라고요. 근데 진짜 태양의 후예 보면은 빠져들어요. 그런 센스 있는 성격과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친구랑 막 대화하는데 우리의 눈은 점점 높아져가고 현실에서는 이런 사람 찾을 수 없는데 큰일 났다며. 그리고 송중기 씨가 평소 주변 지인들로부터 너는 김은숙 작가 드라마의 딱이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대요. 그런 대사를 소화할 만한 능력이 너는 된다고. 그렇죠. 능글능글하면서도 막 그 센스 있게 밉지 않죠. 밉지 않게 와. 하는 모습들이. 그리고 실제로도 되게 착하다고. 저는 송중기 씨가 군대 가기 전에 한참 팍 떴을 때 아 캐릭터 이승기랑 겹친다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그런 얘기 많았죠. 근데 굉장히 많이 얼마 전에 소아암 그 어린 환자들한테 꾸준히 기부를 해가지고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착한 송중기 씨예요. 그리고 네, 마음 착한 거는 뭐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착하고 똑똑하세요. 성균관대 경영대. 성균관대 가고 싶다요. 엄친아. 와. 아 이분이 마리테 그 모르모토 피디님과 절친이시래요. 대학교 같이 다니셔가지고. 그래서 그 피디님 만나고 싶다고 송중기 씨만 데리고 오시면 된다고. 이런 와. 이야기도 많고. 송중기. 대단합니다, 예, 진짜. 제가 무도 얘기 너무 많이 해서 그런데, 무도에 그 모친소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못생긴 나의 친구를 소개합니다라고 해서 나왔던 그런 페스티벌에 김재동 씨 대타로 나간 적이 있어요. 아, 나 봤어, 맞아. 누가 송중기가? 이게 4년 전 모친소일 거예요. 맞아요. 지기가 4년으로 알고 있는데. 김재동 씨가 매일 뭐 방송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때문에 자리를 비울 때 송중기 씨를 대타로 내보냈던 누구 친구로? 친구가 아니라 자기로. 김재동이 나갔어야 되는데 김재동이 나가고 대타로 오신 거예요. 송중기를 이렇게 송중기님을 내보냈다는. 그때 봤었죠. 재밌었죠 그때. 예능도 잘해요. 재밌었어요. 원래 런닝맨에 되게 오랫동안 나왔었잖아요. 아 그렇죠. 아 다방면으로 진짜 다. 말하면 말할수록 너무 그러네요. 계속 뭐 슬퍼진다. 미담만 계속. 단점은 없어요? 그냥 단점.
단점은 옆에서 24시간씩 한 한 달 같이 봐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띄엄띄엄 기사로만 접해서는 단점을 절대 찾을 수 없어요. 드라마로 없을 거예요. 보고 이러면 단점 찾기 너무 힘들죠. 송승기님과 같이 살아야 돼. 저 같은 경우는 하얀 남자 안 좋아해서. 이번에 촬영으로 많이 타지 않을까요? 아니, 앞으로 많이 되게... 올라올 것 같은데요. 하얀 남자 안 좋아해. 하얀 남자. 우유 같은 남자 이런 거 네. 싫어요? 박준영 씨가 진짜 까만데. 정말 까맣더라고요. 박준영 씨요? 네, 그 GOD의 박준영 씨. 아, 맞아. 까맣어. 네. 진짜 까맣신데. 웃으면 입밖에 안 보이네. 아, 맞아. 뭐야. 운동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다음은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야기인데요. 추사랑이 이제 하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사랑짱. 많은 시청자들이 아쉬워하고 또 추성훈과 그 야노시오 두 부부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동안 우리 딸을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기사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대요. 그래서 다들 슈퍼맨이 돌아왔다 보시나요? 네. 저도 예, 아기들을 좋아해서. 저는 삼둥이 하차해서 되게 아쉬웠었는데. 아 맞아. 그래서 송혈구 씨가 인스타그램을 시작하셨어요. 맨날 나 좋아요 누르고 있어. 보고 있어요. 돌려보고 동영상. 너무 귀여웠어. 맞아. 근데 저는 사실 예전에 뭐 그 삼둥이의 할머니가 김을동이잖아요. 국회의원. 네. 어디 선거 유세에서 막 나는 애국자예요. 우리 손자들 이름은 대한민국 만세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만세로 이름도 짓고 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런 기억으로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뭐 또 송일국 아들들이 대한민국 만세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열풍이.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안 보고 있었으니까 딱 편견을 가지고 아 그러면 뭐 김을동 의원 앞으로 3선 4선은 문제 없겠구나 딱 정치적으로만 생각하고 나중에 막 대한민국 만세가 CF 찍은 걸 보면 아 저 애들을 갖다가 왜 저렇게 쟤들이 뭔데 광고 모델을 해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얘들이 하차하기 한 세네 달 전부터 삼둥이의 매력에 제가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귀여워. 좀 늦게 빠지셨네요. 늦게 빠져가지고 되게 아쉬워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근데 막 이거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이들 하차하고 뭐 새로운 아이들 들어올 때마다 되게 걱정과 근심이 많았었는데 들어온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또 케미가 또 터지는 거 맞아요. 맞아요. 저는 로이가 너무 귀여웠어. 걔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아빠를 보고 있는데도 너무 귀여워. 나는 그 맨 처음에 봤을 때 유진하고 기태형의 우결을 보는 줄 알았어. 둘이 너무 달달하시고. 저는 이 프로그램보다 앞서서 아빠 어디가 잘 봤었거든요. 아빠 어디가 재밌었죠. 네, 저는 윤호, 후 너무 귀여웠죠. 저는 준수요. 준수도 네. 되게 귀여웠죠. 준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제일 좋아했던 거는 민국이었어요. 민국이 약간 운영같이 생긴 아 김성주 아들. 네. 파일이 같이 생긴. 맞아. 파일이 같이. 죄송해요. 근데 저는 아빠 어디가 되게 재밌게 봤는데 나중에 깜짝 놀란 게 송종국하고 박입선이 결국에는 뭐 별거 중이었다고 하고 이혼했다고 하니까 그때 지아가 막 한 번씩 이렇게 뭐라 그러지? 따로 자요 막 이런 얘기를 아빠랑 집에 안 와요 막 이러고 슬펐어. 그 되게 막 내 가족이 같이 막 헬멧 쓰고 빠빠빠 춤추고 이러는 거 보셨었어요? 네. 막 그랬던 장면이 떠오르면서 아 내가 봤던 건 뭐지? 맞아. 방송은 다 가짠가? 진짜 그게 안타깝죠. 보여주는 직업에서 그래서 쇼윈도가 있는 거고 원래 아빠 어디가가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KBS에서 내세웠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슈퍼맨이 이겼어. 지금도 잘 하고 있고 왜 이렇게 처졌지? 그렇죠. 분위기가? 갑자기 저도 그래.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네. 되게 안타까워서 슬픈 얘기여서 그래. 붕괴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그 아기들을 방송에 내 보내는 게 맞는 건가 하는 논란이 그렇죠. 송종국 씨 때문에 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 내부적으로 이제 가족의 그런 네. 있었으면은 뭐 자진 하차든 뭐 이렇게 해서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진행되면서 방송에서는 또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게 되게 돈은 돈대로 그렇죠. 벌고 되게 이질감이 드는 거죠 이제 서로가. 그게 좀 여자로서도 입장으로. 화나고 아 그렇죠 예. 남편이 그렇게 바람 폈다는 거는 아 그렇죠 그것도 새까맣게 어린 새까맣게 어린 새파랗게 어린 아니야 아 너무 흥분하셔서 그럴 수 있어요 너 이게 예, 예. 저는 사랑이를 보내서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그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 같이 봐가지고 국민 딸 같은 느낌이야 진짜로 그 막 한 번씩 어렸을 때 막 책간했을 때 나오면은 막 진짜
저 예전에 같이 살던 언니가 네. 사랑이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둘이서 되게 슈노를 되게 진짜 자주 봤거든요. 어. 계속 보고 막 이랬거든요. 어. 아쉽네요. 사랑이가 더 좋았어요? 삼둥이가 더 좋았어요? 저는 대안이 좋아했어요. 아. 대안이가 그 장남으로서 그 막 그 아빠 챙기고 이런 게 짠해가지고 되게 좋아했어요. 그 셋 중에서도 제일 난 민국이도 좋고 많아요. 다 좋아. 다 좋은데 대한이가 약간 더 정이 가. 어, 그리고 약간 조용하니까 방송에 잘 안 나와요. 사실 사고 치고 이렇게 애교 그렇죠, 부리고 맞아, 이래야 맞아, 되는데 맞아. 애교는 없는 스타일이고 어, 사고도 이렇게 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조용히 아빠 도와주는 것만 나오고 그러니까. 어, 나는 만세가 제가 지금도 요즘도 유튜브에서 막 돌려보는데 대안아 뭐 물 한 번만 아. 주겠니? 이러는 게 너무 귀여워서 대안이 아 맞아 만세는 너무 많이 줘 이랬더니 대안이가 안 돼 많이 주면 대안이 물 없어져 그러니까. 막 이런 대화가 너무 웃겨요. 대화하면서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요새 서은이 서준이도 얘기하면서 너무 웃긴 서준이가 너무 웃겨요 저는. 전 걔네 구별이 잘 안 되던데. 아 정말요? 잘 모르겠어. 아, 미안해. 근데 귀엽긴 해. 귀여운 거 맞아. 아, 귀여워. 귀엽다고 공감했잖아요. 네, 아무튼 사람 잘 커서 또 뭐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또 뭐 다른 모습으로 또 나왔으면 잘 뭐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육아 프로그램의 원조는 G.O.D의 육아일기였어요. 아, 재민이 때문에 떴죠. 타임머신 한번 타야 되죠. 예. 팬들한테 욕먹을 소리. 재민이도 이제 벌써 한 20살 됐나? 넘었죠. 아, 한 고등학생 됐다고 어, 한 2, 3년 맞아, 전에 맞아. 어, 맞아. 거지. 저도 그렇게 네. 접했던 거 같아요. 이제 대학 갔겠네. 2, 3년 전에 고등학생이요. 그렇겠죠? 오, 재민이까지 챙길 여력이 없었네요. 알아서 알아서. 저희 오빠들 걱정하느라. 괜한 질문. 걔는 잘 자랐어요. 잘생기고 그래가지고. 우리 네네. 오늘 얘기 되게 재밌게 나눴잖아요. 네. 이 기분을 노래로 한번. 그만해요. 지금 시작한 거 듣는데. 어. 노래로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떼창. 아 다음 주 안 마실 것 같은데. 아, 그러네. 준비가 안 돼. 너무 지금, 아, 예. 아, 맞아요. 당황스럽네요. 아, 그러니까. 화나신 건 아니죠? 예, 화나신 건 아니고. 근데 되게 막 입장 고려 안 하고 난 기분이 너무 좋아. 왜 이렇게 웃기지? 네, 좋습니다. 이 기분 좋은 마음으로 네. 오늘, 예. 다음 오프닝 때 노래 한 번 더 하는 걸로. 네, 뭐. 네. 아, 노력을 해서 또 한 번 또, 예. 네. 짧게 뭐 한 소절이라도. 한번 준비해 볼게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